여수 밤바다. 어우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 풍경과 어울리는 푸짐한 맛이 있다는데 보는 순간 저절로 인증샷을 남기게 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 여수에서 가장 핫한 해물 삼합을 먹고 있습니다. 단어 차돌박이하고 문어, 그다음에 여수의 특산물 갓김치. 세 가지랑 해서 한상이 맛입니다. 한상이. 여수를 대표하는 삼총사 등장하시오. 먼저 여수 바다에서 갓 건진 피조개를 쓱쓱 썰어 준비해 주시고, 살아있는 싱싱한 전복과 큼지막한 문어까지. 우리가 바로 여수 바다 삼총사. 자 여러분, 오늘은 여수에서 엄청난 파티가 벌어질 텐데요. 저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왔네요. 도대체 파는 이건 뭐냐고. 파는 그냥 준 건가? 대리님, 만져요, 밥. 오! 온다! 우와! 어머, 문어가 살아있어요? 와, 진짜. 문어가 살아 움직인다! 우와! 진짜 살아있다! 헤헤이! 어디 문어뿐이겠습니까? 여기에 대적하는 전복과 치조개도 싱싱함 그 자체. 여수의 가장 유명한 삼합 먹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먹어야 가장 맛있나요? 소고기하고 해물하고 김치하고 세 가지가 삼합이에요. 특히 여수의 이제 돌산 갓김치에 들어드시면 훨씬 더 흑돋는 맛과 더 풍미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차돌박이 하고요. 네, 기저귀 간자를 참기름에 살짝 찍고, 네, 묵은 김치. 네. 네, 이렇게가 삼합이에요.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이렇게 먹으면 돼요? 네. 이 정도면 반칙 아닙니까? 이건 도저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어때? 전라도에 왔다! 그 느낌을 바로 김치에서 느껴져요. 톡톡 맛이 있으면서 진짜 그냥 이 음식이랑 딱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아, 맛있죠? 안 맛있죠? 더 맛있는 것 같네요. 오늘따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더 맛있다. 네, 최고입니다. 오늘은 욕심난다. 아비가일, 전투에 나가는 마음으로 모든 재료를 한 대 쌓아서 한 번에 느껴보리라.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말이 필요 있으니까 맛있는 냄새를 느끼면서 피조개 부드러움과 문어의 쫄깃, 전복의 탱탱함, 거기에다가 바삭한 김치맛. 그게 한 번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큼 맛있을까? 유수의 맛! 직접 만들어! 직접! 여수 삼총사와의 행복한 싸움은 계속되었답니다. 문어, 전복, 피조개 다 먹어버리겠어! 자, 그러면 아하시면 드릴게요. 자, 아하시고요. 여수하면 당연히 여수 바다가 유명한데요. 바다에서 친구들도 만나보고 바다의 맛도 느껴보고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절경도 만나보고 풍경도 제대로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에메랄드 바다가 있는 여수로 다들